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동네 럭키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럭키 아파트는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거의 40년 된 아파트고요. 18개동 한 1500여 세대 정도로 이루어진 33평, 46평, 57평, 66평 네 타입이 있는 아주 옛날부터 찐 부자들이 살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지인이 이제 신혼집으로 쓸 건데 57평 인테리어를 해놓은 집이 있어서 지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19동입니다. 대형 평수 19동. 좀 뭐 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아쉬운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근데 엘리베이터를 뭐 확장을 할 수가 없다. 기왕 인테리어 할 거 문도 좀 하지 그랬습니까? 자, 동네 대장 아파트, 럭키 아파트. 요거는 57평대 대형 평수 매물입니다. 아, 매물은 아니고요. 그냥 집 구경시켜 드리는 겁니다. 40년 넘은 구축 아파트인데 요거를 지인이 인테리어를 부분 인테리어로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인테리어를 한 집인데 상당히 잘 해놨네요.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딱 들어왔을 때 방금 중문이 있었고요.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방이 있고 저쪽 앞면에도 방이 이렇게 2개 그렇게 해가지고 방이 총 4개입니다. 일단은 요 왼쪽 첫 번째 방부터. 네, 아직 지금 짐이 다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쁘게 해놨네요. 금액 엄청 싸겠네. 50평대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는 거는 거의 혜자급 아닙니까? 자, 여기는 또 뭐야? 아, 여기는 그냥 가용도실 짐을 넣어놓는 공간.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화장실. 화장실도 다 해놨네요. 새로 타일하고 줄룸까지 해놨네.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방마다 에어컨 호스는 다 빼놨네. 그리고 붙박이장도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화이트 앤 우드 톤으로 아주 포근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 자, 그리고 이제 거실인데 예전에 제가 여기서 술 먹은 영상 올렸었죠. 야, 거실이 진짜 완전 운동장만 합니다. 엄청 넓어요. 이야,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럭키 아파트에서 딱히 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동네 지하철역이 다니는 그런 뷰. 거실 창을 등지면은 이런 모습. 신혼집으로 쓸 거라는데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자괴감이 많이 드네요. 이제 거실에서 이어지는 주방. 이야, 깔끔하게 해놨네. 주방도 싹 다 새로 고친 거네. 어이구, 이 그거 아닙니까? 똑똑. 맞네, 똑똑이네. 똑똑이. 그리고 주방 안에 이렇게 또 공간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아이 막 풀세트네. 건조기에 세탁기. 야, 오브제 이거 지기네. 여기 또 미니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여기는 보일러 있는 거. 자, 이제 안방 쪽으로 가볼까. 야, 저 TV가 엄청 얇네. 응? 여기 돈을 좀 발랐네요, 집에 많이. 자, 여기서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게스트룸 같네요. 그냥 매트리스 하나 있고 요것도 저 벽걸이 TV를 달아놨네. 풀스방 만들라 그러나? 야, 이것도 스타일러 오브제 걸로. 그리고 여기는 뭐냐? 아, 여기도 그냥 다용도실. 방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안방 쪽은 여기 이제 파우더룸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이겠네요. 욕조가 달려있는 안방 화장실. 이제 여기가 안방. 아, 넓고 아름다워. 허, 좋네요.
창이 엄청 크게 나 있네. 이거를 팔면 내가 팔아야 되는데 팔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야, 40년 된 아파트도 인테리어 돈만 처발라 놓으면 요렇게 이쁘게 잘 꾸며서 살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영상은 동네 대장 아파트 럭키 아파트 57평이 56평인가 어쨌든 대형 평수 아파트 인테리어 해놓은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